쇼미더코민. 여러분들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에 다세대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을 매입하시기에 앞서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을 짚어드리는 상담 사연이 되겠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인 곳, 물어보신 구체적인 지역은 이제 마포 쪽이었습니다. 그러한 곳에 다세대주택을 매입을 하기 전에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지를 이제 물어보셨던 것이었죠. 그래서 비슷한 질문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샘플이 될 수 있는 한 지역, 이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을 해서 얼마 전에 이제 아파트 분양까지 진행을 했던 곳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낙원 청광 연립 이 정비 사업을 통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서 서초 자이르네라는 아파트 분양까지, 이 단계까지 이르는 곳이죠. 평균 경쟁률 300대 1을 넘겼던 그런 전무후무한 이 소형 아파트, 67세대의 소형 아파트로서는 정말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것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것이죠.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상의 도로 혹은 건축법상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가로구역 내에 정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노도의 조건은 3분의 2 이상이 노도를 만족을 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그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겠고, 또 동의율은 80% 이상이어야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비교적 동의율이 좀 잘 나올 수 있을 만한 곳을 체크를, 그런 특징을 체크를 해드리자면은, 과거에 오래전에 지어졌던 연립주택 중에서 좀 단지형으로 한 3동 이상, 헤아려 보면 꽤 많은 세대수가 하나의 동일한 명칭하에 단지형으로 지어졌던 그런 연립주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거의 비슷하겠죠. 그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평형의 구성도 비슷하고 그 건물의 가치도 비슷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 중에서도 그 단지 내에 평형대가 좀 비슷하게 고르게 분배가 되어 있을 때 재건축 사업이 잘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유사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대규모 단지형, 오래전에 지어진 연립주택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을 때 동의율이 훨씬 더 쉽게 나올 수가 있다.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추가를 한다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것이 기존의 재건축이나 혹은 재개발처럼 사업성이 아주 높은 그러한 정비 사업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일반 분양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도 사업성을 높이려면은 아파트 입지 자체가 좋은 곳이어야 하겠죠. 좋은 가격에 일반 분양분을 판매를 하려면 그러한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이미 아파트가 들어서서 아파트 입지로서 좋은 곳이다라는 평가를 마친 곳이라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남부터미널역을 기점으로 해서 이 남서쪽 위치입니다. 과거에 이미 연식은 오래되었습니다만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곳이었죠. 근데 특징이 있다면 좀 대형 위주의 연식이 오래된 그런 아파트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상대적으로 서초 자이르네 신축 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중소형 이하의 소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지역 안에서도 아파트 입지로서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곳 중에서도 기존 아파트와 경쟁 관계를 겹치지 않고 좀 희소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상 아파트로서 좀 좋은 전략을 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 대상 지역, 추진을 하고 있는 지역에 어떤 부동산을 매입을 하실 때도 이러한 유사한 조건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기타의 정비 사업들, 재개발이라고 한다면은 대부분 이 강북 지역에서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과거에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과 꽤 많은 유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초 강남에서 굉장히 빨리빨리 송파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초구만 뽑아봤을 때 아까 설명을 드렸던 낙원 청광연립 서초 자유르네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대상 구역들이 조합 뭐 초기 단계 조합 설립 인가부터 시작해서 건축 심의 뭐 준공까지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서초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도합 102곳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장들이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상태이고 각 자치구 중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물리적인 요건을 기본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곳 중에서 동의율 좋은 동의율을 확보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런 대상지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이 재개발을 중심으로 한 차후에 재개발을 통해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투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먼 미래에 언젠가 재개발이 돼서 내가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다세대 주택 투자, 사실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그런 모호한 투자였다면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훨씬 더 현실적인 접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재개발 대비 정비 기본 계획이라든지 정비 구역 지정 혹은 뭐 조합 설립 추진 위원회와 같은 사전 단계가 다 생략된 상태로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소규모이기 때문에 또 그러한 부분도 가능한 것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바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훨씬 더 자율적으로 훨씬 더 빠르게 이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 그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빌라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빌라가 차후에 아파트로 변화하는 그러한 과정에서의 개발 사업을 통한 시세 차익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훨씬 더 현실적인 또 빨리 그 소득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고 또 지금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한 각광을 받으면서 트렌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될 중심 주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